네, 청취자 러브레터 시간입니다. 해병대 2075부대 오정석 상병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마다 고민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로 시작해야 할지 엄마 아빠처럼 친근하고 애교 있게 서두를 시작해야 할지 늘 망설여집니다. 결국엔 늘 부모님으로 시작하게 되지만요. 정말 오랜만에 펜을 듭니다. 군에 갓 입대할 때만 해도 그리움에 목말라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군에 입대한 지 1년 넘어 두 해가 가까워오면서 이곳 생활에도 많이 익숙해졌나 봅니다. 한사코 말리시던 어머니, 화를 내면서까지 만류하던 아버지를 뒤로하고 홀로 해병대에 입대한 첫날 부모님 생각에 몰래 눈물 지었는데 익숙함을 떠나 낯섦과의 첫 대면으로 인해 그동안 익숙함 속에 숨어있던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 안에 제 존재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됐고 동시에 홀로 남게 된 그때 한없이 약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힘이 없을 때 격려해 주시고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보여주시고 좌절했을 때 용기를 주셨으며 궁지에 몰렸을 때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셨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이곳에서야 실감합니다. 나태하고 수동적이었던 나를 버리고 좀 더 강한 나를 찾고자 선택한 이 길 강한 저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제게 너무나도 강한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세월 때문인지 낯섦도 익숙함으로 변해가는 지금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반추해봅니다. 얼마나 제 자신에게 떳떳한지 부모님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아들인지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온 저 이제는 어느 정도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그 꽃이 활짝 필 그때에 향기로운 꽃내음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지켜봐 주세요. 네, 청취자 러브레터. 오늘은 해병대 2075부대 오정석 상병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들으셨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해병대라는 곳 네, 쉽게 선택해지지는 않죠. 내가 오정석 상병은 더 강해지고 싶어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만 봐도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신 만큼 전역하시고 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염지영님이 신청해주신 거미의 그대라서 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개그맨 조현민, 김미려 씨와 함께하는 공감 레시피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늘 공감 레시피 주제는 세상 참 좁다고 느껴질 때인데요. 이 의외의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당황했던 경험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루 베가의 You Are The Sunshine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he reason why everything I feel feels so right. You are my sunshine. Every day, baby, every day. You are my sunshine. You chase all the clouds away. You are